디스크 로타가 허용 공차 값이 그 핸들이 브레이크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건데 재질이 쓰레기인가 봐. 성능이 떨어지고 에어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케미칼을 10번 쓰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죽여버릴 거야. 시작해. 배를 가리고.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제 차량의 메인터넌스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해마다 에어컨을 플러싱을 해줘요. 플러싱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가스를 다시 제거를 하고 안에 있는 가스에 섞여 있는 오일들을 빼내주고 새 오일을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매해마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에어컨 성능이 좀 더 좋아지니까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매해마다 저는 그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플러싱도 플러싱이고 요 근래에 들어서 물론 얘가 아직 AS가 남아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차가 그 핸들이 덜덜덜덜 떨려요. 진짜 좀 심각하게 떨리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한번 디스크 로타가 변형이 된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고 플러싱 하는 시간 동안에 한번 바퀴 빼서 디스크 로타의 변형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후드를 열고 가스 주입구를 열고 장비를 일반 오러싱으로 해서 브러싱 시간이 한 21분.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 쉬었을 것 같은데. 덜덜덜덜. 진짜 브레이크 잡으면 빵. 열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건데 사실 지금 5만 킬로밖에 안 탄 차량 2년 반 동안 이제 5만 탔는데 2년 반 만에 디스크 로타가 휘는 거는 사실 재질의 불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재질이 쓰레기인가 봐. 원래는 디스크 로타가 다 닳을 때까지 떨면 안 되는 거고 이 차가 상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막 과속을 하고 하는 차가 아니거든. 막 미친 듯이 달릴 게 아닌데 스포츠카도 아니고. 근데 벌써 변형이 온다는 건 디스크 로타가 원체 약한 재질을 껴놓지 않았나 싶은 거지. 휠이 여기가 지금 이 투명이 다 벗겨져서 센터에서 복원을 해서 온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보지 않았었는데 이 뒤를 보면 여기 마감이 완전히 개판이야. 이거 도대체 휠 복원을 외주에다가 맡겨서 했을 텐데 뒤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도색을 하고 막 끌고 다녔나 봐. 이거 이 닭이 쓰놨어. 뒤엔 더해. 이거 뒤에 보면 다 찍혀 있어. 여기 이런 닭을 이렇게 있잖아. 이거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작업한 거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봐 씨. 찌그러진 채로 그대로 놔두고. 이거 휠, 이게 서비스 센터에서 복원을 이렇게 해온 거야. 찍힘 자국이 그대로 있고. 이런데 이게 복원을 한 휠이라고. 이게 이런데 다 그슬렸잖아. 이거 이게 지금 앞바퀴가 되게 적은 거거든. 이런 상태가 선진에 있을 때 한 거거든. 지금 이게 봐, 이렇게 해도 휠이 안 닿는단 말이야. 타이어 여기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타이어 끼기 전에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다녔겠지. 좀 짜증나더라고. 이게 다이얼 게이지로 이 디스크 로터의 변형, 그러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변형을 확인하는 거고, 이 변형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 캘리퍼가 브레이크가 이렇게 떨기 때문에 보통의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떠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ABS 모듈이 달리면서 그게 완충이 돼서 페달까지 떨리는 경우는 좀 드물고 얘가 막 흔들리니까 이 타이로드를 타고 핸들 샤프트로 와서 핸들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증상.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제동력이 훨씬 떨어져. 훨씬 월등히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가 툭 하고 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계속 떨리는 차를 탔던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 그걸. 0 세팅해 놓고 움직임량이 보통 100분의 3mm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통 100분의 5 이상 공차가 생기면 디스크 로터의 변형으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야, 이 많이 움직이네. 여봐, 0.06 정도, 7 정도까지 움직이네. 그치? 지금 여기서 보면
요거 한 눈금이 100분의 1mm. 여기가 100분의 5. 보통 공차값이, 허용 공차값이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 정도를 보통 주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7클릭을 움직인단 말이야. 100분의 7mm. 그러면 허용 공차값이 이미 넘어간 상태야, 지금. 세게 돌리면 더 많고, 천천히 돌려도 지금 움직이는 폭이 100분의 8mm까지 움직이네. 이 정도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휘어 있는 거거든, 지금. 런아웃이. 0으로 세팅해 놓고 한번 볼까? 아, 이만큼 움직여, 지금. 지금 0에서 8, 9. 100분의 8mm, 100분의 9mm. 지금 요 정도. 이 정도면 허용 공차값 이상. 디스크로터 불량. 보이지? 많이 휘었지. 브레이크 잡으면 막 짜증나. 차가 떨리는 건 내가 참는데, 마지막에 쓸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쓸려다 말고, 쓸려다 말고, 쓸려다 말고. 그게 부드럽게 쓰기가 힘든 거지. 그 제동력도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거든. 이게 불량. 얘는 물론 AS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 교환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디스크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치? 브레이크 밟으면 떨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런데 내 생각에는 프로그램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럴지 몰라. 아, 지난번에 요소수 경고등 들어왔을 때도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왜 괜찮아졌어요 그러더라고. 개똥이나 씨 며칠 타니까 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인젝터에 그 요소수 똥이 잔뜩 껴 있는 거야.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잡을 수 있지 몰라. 랜드로버는 ECU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니면 ABS 모드를 프로그램 하니까 잡혔어요. 그럴지 몰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진짜. 안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 한 일주일에서 2주씩 있는데. 저쪽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고압적으로 플러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오일들, 그 라인에서 나온 오일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오일을 빼내는 거고, 저하 플러싱 후에도 좀 나오는데 한 요만큼 나온 것 같아요. 요만큼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네. 자, 플러싱이 지금 완료가 됐고, 플러싱에서 나온 오일이 이만큼. 자, 이제 가스를 넣어야죠. 자, 이제 가스를 자동으로 하고 50cc 700 엔터 이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네. 지금 3클릭, 4클릭, 0.04. 0.04면 약간 기준값이 넘어갈랑 말랑, 넘어갈랑 말랑한 정도니까 이쪽은 아마 운전자가 심하게 이 런아웃을 느낄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지금 런아웃을 느끼는 상태는 저쪽 동승석 쪽. 동승석 쪽은 한 0.08mm 정도가 런아웃이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디스크로터를 연마를 하든가 교환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실상 요즘에는 연마의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연마는 어차피 이게 이미 열화가 된 거기 때문에 해도 똑같이 좀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품 교환. 신품 교환 판정. 끝. KCC. 이번에는 AS 어떻게 해줄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 솔직히 전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AS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또, 아이씨, 현장 업무를 또 우리도 모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아, 차 너무 대충. 요소수 문제도 그랬었고, 이 휠에서 너무 실망했어 사실 나는. 다른 거 내가 군소리 한번 안 하고 수리하고 했는데, 올가는 영상에서 보면 뒤쪽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 아씨, 이거 편마모드 일어나. 얼라인먼트도 봐야 되는데. 내가 가져오자마자 새 걸로 낀 건데 앞뒤 다. 근데 많이 달았어요. 아씨, 타이어값 비싼데. 타이어값 없어서 이제 제겨 못 끌겠어. 그래서 저거 렉스톤 칸 사야 될 것 같아요. 렉스톤 칸이 타이어가 좀 쌀 것 같은데. 쌍용 이따 들렸다 갈까?
칸. 우와! 소리가 달라지는 거. 다 조여진 거. 다 조여졌고. 요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휠 조일 때 토크렌치들 많이 쓰잖아요. 업소에서 토크렌치를 써라, 토크렌치를 써라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토크렌치를 쓰는 업체들도 많지만, 대부분 제가 가봤던 업체들은 임팩으로 이빨이 조이고, 토크렌치를 딸깍하면서 사진 찍더라고. 근데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토크로 조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매장에서는 바퀴를 조이는 데 있어서 이게 약간 오버토크가 들어가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매장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토크렌치를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토크 스틱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연장이 있고, 이 연장은 요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일정 토크 이상이 조여지면 튕겨버려요. 튕겨서 더 못 조이게 해놔. 못 조이게 해서 여기 보면 110Nm, 뭐 95Nm, 120Nm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써주면 사실은 휠볼트를 조일 때 토크렌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토크스틱이에요. 토크스틱. 아, 광고 아니에요. 이거 다 해외에서 내가 직접 산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로 써서 유리한 게 뭐냐면, 토크렌치를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고 스피드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 사실 휠볼트를 손으로 다 조이고 딸깍딸깍딸깍 굉장히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시간이 우린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조이면 오버토크가 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토크스틱이라는 연장이 있기 때문에, 뭐 작업할 때 보면 토크렌치에 대한 얘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토크스틱을 쓰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임팩으로 줘요. 가스가 700g 들어갔고, 오일도 정량 들어갔고, 폐유도 요만큼이 나왔고, 폐유 상태가 이렇게 많이 더럽지 않아요. 이게 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폐유 상태가 많이 더럽진 않아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엔진을 교환하듯이 에어컨 컴프레셔도 열이 상당히 많이 받고, 그 안에가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일이 조금씩 말라요. 나중에는 말라서 컴프레셔의 성능이 떨어지고 에어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고장이 꼭 안 나더라도 이 플러싱을 하지 않으면 에어컨의 성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사실 연식이 오래되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플러싱을 한번 해주면 에어컨의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어요. 케미칼을 10번 쓰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기는 해요. 저는 약간 케미칼주의보다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러고 나서 케미칼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에어컨 오일을 이렇게 교체하는 습관도 있어야 돼요. 여름엔 업체에다가 플러싱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장비에 다 이 플러싱 기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브레이크를 아까 약간 제껴놨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브레이크 더블 한번 잡아주고.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제 서비스 센터로, 아니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서비스 센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젠장할. 서비스 센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요소수 좀 한번 넣어달라 그랬더니, 요소수도 1리터 보충, 2리터 보충. 아, 쫌생이처럼 진짜. 아, 재규어 욕하면 안 되는데. 차값 떨어지는데. 차값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 근데 어떤 때 막 짜증나. 막, 씨. 아, 차 자체는 솔직히 불만이 없거든. 차 자체는 불만이 없는데, 아씨. 아, 이런 고장이 날 수도 있어. 어떤 차든지 날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뭐 요소수 건 때도 프로그램으로 해결했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디스크 로터도 프로그램 하니까 괜찮아졌어요. 할 것 같아, 왠지. 그 말도 안 되는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휜 건데도 프로그램으로 괜찮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거 녹취해서 센터를 갈 때는 내가 탁송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직업이나 그런 거 모를 거고. 써놨을까? 그 안에 얘 진상임 그렇게 써놓지 않았을까? 센터 보내려면
차가운 데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일단은 에어컨 관리, 오늘 얘기는 에어컨 관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3-4년 후부터,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부터 플러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2년 차는 사실 에어컨 가스를 다시 빼서 이 오일을 갈고 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한 3-4년 차, 4-5년 차 그 정도쯤 됐을 때부터는 매해마다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브레이크가 떨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레이킹을 할 때 핸들이 떨린다거나 페달이 떨린다거나 차체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이런 디스크를 런아웃을 측정을 해서 점검을 먼저 받아보시고 디스크 로타를 점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끝! <웃음> 그렇지, 브레이크 꼭 더블 밟아줘야 돼. 안 그러면 저 뒤에 박어. 제 마음대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차 침범해! 팍팍팍팍! 하려고 산 건 아니고. 와! 오! 오! 아! 와, 재밌는데? 저기 있는데. 씨 없는 거. 뭐라고? 씨 없는 거? 오! 노린 거 아니야? 오! 저 꽂아놨네! 오! 잡았어. 와! 잡았어. 와! 준영아 해봐. 저거 맞추기. 오늘 맞춘다고요? 근데도 안 나타났는데 저거. 이제랑 별로 관계없어. 미근무에 저력을 한번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 꽝! 맞아. 아웃. 스코어 있지 않나? 돈 줘야지. 아니야? 예? 선생님, 신혼 걸로 가실게요. 돈을 안 줘. 촉밥도 안 나오는데.